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거제 해금강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제 해금강에서 정철호. 1월봉에 해 떠오르면 몰려드는 사람들, 갈개 마을 남쪽 바위섬, 갈도에 갈매기도 날아듭니다. 바다의 금강산 해금강, 에메랄드 바다가 춤을 추고 가이아가 붉은 알을 토해내면 하루는 탯줄을 끊고 나옵니다. 파도가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해금강 바라보는 해안에서 옹이진 내 손을 바다는 어루만지면서 날 보고 몽돌이 되라 합니다. 거제 해금강은 거제의 구경의 하나로서 바다의 금강산이라 불릴 만큼 수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일출과 일몰이 아름다운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멀리 갈매기 높나들고 에메랄드 바다가 넘실거리는 곳 거제 해금강. 주물주가 아니면 이런 작품을 만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바다에 가면 모든 것이 내려놓아집니다. 누구나 결국 바다에 가는데 우리는 왜 이리 앞만 보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거제 해금강에서 바다는 모난 내 가슴에 칼날 같은 음성으로 둥글게 살라고 합니다. 거제 해금강에서 정철호. 1월봉에 해 떠오르면 몰려드는 사람들, 갈개 마을 남쪽 바위섬, 갈도에 갈매기도 날아듭니다. 바다의 금강산 해금강, 에메랄드 바다가 춤을 추고 가이아가 붉은 알을 토해내면 하루는 탯줄을 끊고 나옵니다. 파도가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해금강 바라보는 해안에서 옹이진 내 손을 바다는 어루만지면서 날 보고 몽돌이 되라 합니다. 네, 오늘은 거제 해금강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